크리스찬 리가 올린 SNS 사진에 대한 옹레온 선수의 답변입니다. 뭐래든 약간 해야 되나? 약간 판정 그런 논란 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솔직히 좀 뭐래야 되지?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크리스찬 리가 그리고 또 원 챔피언십 회장님께서 회장님 전 좋아합니다. 강정 선수 때문에 더 좋아하기도 하고요. 하지만 그래도 저는 옹레온 선수가 이겼다 생각을 하거든요. 이 판정 결과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또 불만도 있었고 다시 2차전이 아마 거의 오피셜인 것 같은데요. 크리스찬 리에게 영어는 조금 그러니까 한국말로 좀 표현력 있게 한번 어필 한번 해주시죠. 저 판정이 뭐 그 원챔피언십 회장이 그런 말 하든 말든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. 이미 그 심판들이 판정을 내리고 어차피 제가 제 판정도 했는데 아예 그것도 제 판정 결과까지도 제가 이긴 걸로 나왔거든요. 그래서 뭐 그 전까지는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뭐 보는 시선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뭐 누가 뭐라 하든 뭐 그런 건 솔직히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지금 이제 제가 이긴 걸로 됐으니까. 다음 경기는 솔직히 저는 뭐 크리스찬 리 선수랑 하면 더 자신 있어요. 네, 더 전력 같은 것도 더 이제 분석도 가능한 5라운드를 뛰면서 이제 약점, 강점 이런 다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더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 오히려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. 네, 다음 샵을 하면 이제 저도 이제 반반의 준비를 다 해서 5라운드까지 안 가고 그 전에 끝내는 걸로 최대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신감 넘칩니다. 이건 근데 아마 대중들이나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고요. 크리스찬 리가 저라고 생각하시고요. 네. 이 화면이라 생각하시고 한국말로 욕은 당연히 안 하시는 거였지만 욕하지 마시고 한번 강하게 어필 한번 해주시죠. 좀 판정 그런 논란 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솔직히 좀 뭐라 해야 되지?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 이제 논란 같은 이제 이런 거는 좀 그만하고 이제 다음 경기에서 리매치 해가지고 서로 이제 좋은 모습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해야 되나? 저는 그 판정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끝난 거에 대해서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젠틀하게 그랬으면 다음 경기 잘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. 잘못. 이거 영어를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지만 영어자가 안 만들겠습니다. 모두를 위해서. 그래서 의미는 아닌데 약간 단어 선택이 좀 그래서 그런가? 아닙니다. 그 정도라면 가능하지 않을까. 아마 크리스찬 리가 부디 한국 분께서 번역하셔가지고 넘기길 바라면서 2차전이 더 기대가 됩니다.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원 챔피언십 월드 챔피언 라이트급 챔피언입니다. 옹레온 선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